여러분은 여러분이 뿌린 대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바로 여러분을 비춘 거울입니다. 행복한 세계는 온 우주에 가득하며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잘 풀릴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걸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 앨런은 우리의 현실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제임스 앨런의 책 생각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주는 각자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햇볕이 가득한 맑은 날을 생각해보세요. 같은 날을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맞이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짜증과 불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같지만 그 날의 경험은 전혀 다르죠. 사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각자의 마음 상태를 반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 즐거움, 행복이 가득한 세상도 또는 추악함, 슬픔, 고통이 가득한 세상도 모두 내면에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과 세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방향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주를 만들어낼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승리든 실패든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진 정신적 힘과 내면의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은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경험과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영혼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몸을 악기를 연주하는 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손이 악기를 움직여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진짜 힘은 내면의 감정과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이 세상에서 행동하더라도 그 행동을 이끄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영혼은 결국 불행과 파멸로 정확히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고귀한 영혼은 행복과 번영을 향해 정확하게 이끌려갑니다. 모든 영혼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만을 끌어당기며 영혼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결코 그 영혼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를 움직이는 성스러운 법칙이 얼마나 명확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몇 년 동안 힘들게 번 돈을 잃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걱정과 낙담에 빠졌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이 맡긴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했다는 기사를 읽고도 침착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행은 예고 없이 문을 닫았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괴로워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 그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사람은 돈을 잃은 것을 슬퍼하며 자신의 불운을 탓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행에 휘둘리며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약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에게 돈을 잃은 일은 저주의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는 어둡고 침울한 생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했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 자체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나쁜 상황이었다면 모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상황이었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각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사람에 따라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선과 악이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스스로를 훈련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내면의 신전과 같은 영혼을 새롭게 다듬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모두 비워내게 될 것입니다. 대신 기쁨, 평온, 생명, 동정심, 사랑, 아름다움, 그리고 불멸의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것의 결과이다. 정신적 상태는 생각에 기초하며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그가 행복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행하다면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겁이 많든 대담하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불안하든 평온하든 이 모든 정신 상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항상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의 정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것을 허용할 때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만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 상황이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거나 망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외부 상황에 쉽게 굴복합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마치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주인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그 상황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원래 아무런 힘이 없는 외부 상황에 불필요한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굴복하는 대상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상황에 투사한 감정들, 우울함이나 기쁨, 두려움이나 희망,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강점이나 약점 같은 감정들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어느 날 열정적인 자연주의자가 시골길을 산책하던 중 농장 근처의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연못의 물을 작은 병에 담아 현미경으로 관찰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어리숙해 보이는 농부에게 연못 속에 숨겨진 놀라운 현상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못 속에는 수백, 아니 수만 개의 세기가 들어있어요. 이를 볼 수 있는 감각이나 도구만 있다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농부는 지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연못에 올챙이들이 많아요. 잡기도 쉽죠. 자연주의자는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지식 덕분에 그는 연못에서 아름다움과 조화, 숨겨진 경이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학 지식이 없는 농부는 똑같은 연못을 보면서 그저 불쾌한 흙탕물만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길을 걷다 무심코 밟은 들꽃도 시인의 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메신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히 배가 항해하고 가끔은 조난이 일어나는 광활하고 적막한 물의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음악가의 영혼을 지닌 사람에게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변하는 바다의 분위기 속에서 신성한 화음을 느낍니다. 일반 사람들이 혼란과 재난을 보는 곳에서도 철학자는 완벽한 인과관계의 흐름을 봅니다. 유물론자가 그저 끝없는 물질적 현상만을 볼 때 신비주의자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각자의 내면과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경험하죠.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모든 것도 그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조화와 아름다움을 느끼는 곳에서 다른 사람은 불쾌함과 추함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이나 대상을 자신의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바라보듯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생각의 색안경을 통해 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믿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처럼 시기심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탕한 사람은 성인을 위선자로 봅니다. 반면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이들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며 그들의 사랑과 동정심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본성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은 타인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면의 신성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생명체, 심지어 짐승 안에서도 그 신성을 발견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고정된 관념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의 세계에서도 물질의 세계처럼 비슷한 것들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후에 더 행복한 세계가 있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세계는 온 우주에 가득하며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세계는 여러분이 알아보고 인정하며 소유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적 법칙을 깨달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 말할 때 그 뒤를 쫓지 말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새롭게 가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진리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이 외부의 영향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가난의 무게에 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없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짊어진 짐이 가벼워지길 바라지만 정신적 부담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불평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출생이나 부모 혹은 고용주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에게는 가난과 고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풍요와 안락을 주는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외부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인은 당신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법칙의 세계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더 단단한 굴레에 묶고 있으며 어둠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외적인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가난과 시간 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약함을 그 상황에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외부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개발과 성격의 변화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한때 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은 인내심, 희망, 그리고 용기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고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크고 깨끗한 집을 원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집을 먼저 최고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준비가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됩니다.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가능한 한 아늑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카펫을 살 여유가 없다면 따뜻한 미소와 환영하는 마음을 바닥에 깔아보세요. 인내심을 망치처럼 사용하고 친절한 말을 모처럼 단단히 박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카펫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고 닳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환경을 이렇게 가꾸기 시작하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불만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집과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낭비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생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엄 냄새가 나는 토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인류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난이라는 어두운 환경에서 빛나는 인간성을 피워냈습니다. 어려움을 맞서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때 미덕은 가장 크게 자라나며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혹한 고용주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성장과 수련을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고용주의 냉정한 행동에는 관용과 용서로 대응하세요. 인내하고 자제하며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정신적,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이를 기회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높은 정신적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높은 정신적 수준에 이르게 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성장에 맞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